그 70전짜리가 네. 전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UFC도 갔던 애야.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녀한테. 아, 그리고 민주당이 UFC 안 갔는데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 말고 더 잘하는 애들 불러라 이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애들. 그래도 불러서 강하게 붙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샤크 김민수입니다. 오늘 그 새해 첫날 제가 AFC 단체 박우준 대표님한테 그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 경기, 30일 날 했었던 경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그 형님, 그 오늘 제가 새해 인사하는 거 덕담 한마디 찍으려고 카메라 좀 켤 거니까 좀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AFC 대표 박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AFC 그 이사로 역임해서 그 대한민국 투기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인사로 왔다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했지만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번에 그 있었던 그 AFC 경기, 저희 AFC 22 경기를 봤는데 네네. 이번에도 일본 선수가 몇 명 꼭 나왔어요? 네, 두 명 나왔죠. 네, 그 두 명 나왔는데 두 명 다 패했고 유주영 선수의 그 챔피언 타이틀 전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슈니치 선수의 복부에 느껴진 압박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예, 유주영 선수. 자, 오른손 파운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 이거죠.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 노려서 파운딩. 자, 나머지 아. 다리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 그, 축구로 얘기하면 구자가 울린 다음에 슛에서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동점이라고 따졌을 때 천만 다행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경기장에서 조금 왜 저렇게지 했던 게 유정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에도 그렇고 일본 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베테랑 선수라고 하지만 더 강한 일본 선수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코로 강한 일본 선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코로 탄 건가요? 강한 선수를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면서 일본 선수들 우리 AF 선수들한테 거의 다 지고 갔어요. 일본 최고의 선수라 한번 승부수를 가려보자고요. 자, 대표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키셨습니까? 아니 그 많아요.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저건 박구준 대표가 시킨 거 아니냐. 왜 안 내려오고 저렇게 쫄뚝거리는 애를 잡아놓냐. 아, 저는 선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카메라 끌까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십시오. 예. 아, 유지성 선수는 사실은 늘 항상 한일전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은 네. 주상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좀 세게 좀 도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 끝난 후에? 해라! 하고 해라. 싶으면 해라. 네, 네, 해라. 그런데 네. 또 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페이지에서 네. 하지마! 하지마! 이거를 하지마 하지마! 도발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저번에도 50전을 데리고 온 선수가 일본에서 데리고 온 브라질 선수예요. 네. 근데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봤습니다. 그 친구 일본에서 타이틀 매치예요. 잘하는데. 여기 아니 그 네. 졌는데도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선수도 73전이 돼요.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약한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 선수가 강하다? 네. 압도적으로 저는 한국 선수들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K1 프라이드 시절 때 네. 사실은 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되게 악조건으로 갔잖아요. 네, 뭐 그때 환경이 네. 좋지 않았으니까. 좋지 않고 네. 네. 뭐 대우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날 당일날 체갑본이 앉아있는데 K1 프라이드를 할 시절 때 한국 선수가 맨날 졌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프라이드라든가 K1 시절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AFC 선수들 한국 선수들은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수 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에서 시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본무대가 일본이었었죠. 예. 거의 다 지지 않았나요? 그 제가 했던 선수 데뷔 잘못 때 보여줄게요. 제가 계약하고 3주 지나서 밥세비랑 싸웠고요. 그다음에 레이스포랑 싸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이티모, 세미슈추, 뭐 브록네스너, 돈프라이. 지금 벌써 6명이네요. 벌써 여섯 내가 7번 졌거든요. 거기에 일본 선수한테 한 번 졌습니다. 후지모토에서 그때. 근데 그때 경기를 어떻게 했냐? 눈이 안아골수술 한지 5일 됐었고요. 밑에 짝발이 되면서 터졌고요. 여기가 부러진 상태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는 제가 다 이겼어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새해 첫날 예.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 아니 저에 대한 뭐 변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그 일본 격전이 그래요. 물론 파이트머니 많이 좋습니다. 근데 뭐 첫 데뷔를 밥세비랑 싸우고 레슬링 계약 안 했다고
그 레슬링 그 관련된 심판이 와가지고 세미슈를 때리고 있는데 스탠딩을 시키고, 민호하면 뭐 사촌 니킥도 아닌데 니킥이라고 표현하고, 레이스포랑 경기 때도 분명히 AMA 누린 줄 알고 갔는데 입식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한다 보니까 뭐 이스케이프는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라고. 이래서 저는 일본 격투기 단체가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저는 아이 그새끼들이 원래 그래. 우리 얼마나 김동현, 전찬성, 최두호 한국 선수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아, 그 반대에 일본 애들은 돈이 많은 것 뿐이지 굉장히 강한 선수도 뭐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일본 격투기랑 손잡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강합니다. 우리 선수끼리 해도 충분히 다 강합니다. 그렇게 약한 애 데리고 오지 말고 격투기 좀 잘한 애들 많습니까? 지금 다이다이 보면 애들 우즈베키, 러시아 애들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친구 데리고도 시키십시오. 그래서 매치를 더 화려하게. 혹시 뭐 질까봐 안 시키는 겁니까? 아니 일본 선수를 불러온 게 그 70전짜리가 네. 전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UFC도 갔던 애야. 결국은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아, 그리고 우리랑 UFC 안 가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 말고 더 잘하는 애들 불러오라 이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애들. 그래도 불러서 강하게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뭐 감나라, 콩나라 하면 안 되겠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국 격투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강한 선수랑 경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수 쓰지 마십시오 이제. 뭐 아즈벡. 예, 아즈벡, 우즈벡, 아즈벡, 이고루, 뭐 우즈벡, 이거루. 탄탄탄,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 무슨 탄이야, 뭐 만탄, 연탄 빨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애 다 불러다가 경기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연탄은 싸울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알았어. 예. 새해부터. 네가 7년 동안 새해 인사하러 온 거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네. 어? 예. 그거 진짜로 약속해 주십시오. 진짜로. 알았어. 네가 얘기했던 네. 러시아. 네. 어? 탄탄탄. 키르기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예. 아, 그런 데서 데리고 올게. 연탄 빼고 다 부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약한 일본에서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탄탄. 네. 탄탄탄. 예. 지금이라도 좀 더 이상 그만하고 네. 서로 덕담이나 하고 끝내자. 우리 저 샤크 김민수 좀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민수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 아닙니까? 또 AFC에서 곧 경기를 할 겁니다. 누가? 뭐 좋습니다. 뭐 경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레이세포. PFL 단체와 대항전 하든지 아니면 레이세포를 심판을 받던 바세를 체크했던 그 심판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샤워하겠습니다. 합니다 저. 불러오십시오. 아니 근데 나도 부르고 싶고 나도 네. 그거 그 생각하면 열이 받아. 예. 네. 아니 불러오십시오. 예. 네. 또 덕담으로 끝내야 되는데 또 흥분하지 마시고. 예. 네. 지금 뭐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그 얘기 하자. 예. 예. 네. 그래서 아, 불러서 돈 많이 들어가겠지? 그게 부르려면? 예. 뭐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 네. 1번 심판이라도 불러오십시오. 한번 바사린 체크가 뭔지 확인해 주고 경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아, 끼는 내가 봤을 네. 때는 작살 내야 돼. 죽여야 됩니다. 예. 뭐 제가 뭐 그 심판 욕할 건 아니고 새해 첫날부터 그 오늘 그 샤크한 김민수 이런 면목으로 카메라를 킨 겁니다. 우리나라 격투기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참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킨 겁니다. 샤크한 그 김민수 구독자 여러분, 격투기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경례 또 차렷.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샤크한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샤크한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